중등부 3학년 과학이에요. 산화하는 반응 어저께 딱 알았어. 산화하는 반응. 자, 우리 주변에 산화하는 반응이 뭐 있나 볼게요. 옆에 보면은 까만 게 연소돼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 철의 부식, 철의 재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에서 가로 6번까지 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연소는 물질이 빛이나 열 또는 불꽃을 내면서 산소와 빠르게 결합하는 반응이 빠르게 연소예요. 자, 수소연소. 숯은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돼요. 주성분은 탄소예요. 수소연소예요, 요거는. 탄소 더하기 산소가 이산화탄소 돼요. 메테인의 연소 볼게요. LNG 가스예요.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된다. 그죠? 요것도 연소만 보는 거니까 두 개, 연소 두개 봤어. 탄소의 연소, 메테인의 연소 봤어요. 철의 부식 볼게요. 철. 철이 공기 중에서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철이 돼요. 부스러지는 등 성질이 변하는 게, 그지? 산화철이 되면서 부스러져. 성질이 변해. 철의 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산소랑 물이에요. 철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뭐요? 표면에다가 페인트 칠해요. 또는 기름 칠해요. 또 다른 금속으로 도금을 해요. 또 합금을 만들어요. 섞어서. 합금으로. 자. 이거 얘기하니까 원장님 옛날에 아르바이트 했던 생각이 나네요. 철의 부식 때문에 몇 달을 했는데,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바로 검색되면 보여주고. 원장님이 옛날에 H빔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고층 건물 짓는 H빔 있잖아요. 이런 거 짓는 거. 이 단면이 H 형태잖아요. 그죠? 이거는 쬐끄만 경량이지. 아주 저기 뭐야. 뭐 중량이 아니라. 우리 저쪽에 보면 송도신도시 끝에 보면 수영장 있고 야구장 두개 있고 그런 데 있거든. H빔으로 원장님 대학생 때, 대학생 때. 한마디로 뭐 아주 옛날이죠. 이것도 몇번 얘기했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구글 지도예요. 초점이 안 잡혀. 보면은 여기가 우리 학원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LNG 기지예요. 우리 네이버 지도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가 이게 야구장이죠? 야구장 두 개, 축구장 있고 여기 실내 수영장 있고 그래요. 야구장만 하죠? 이거 동그란 거. 그지?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LNG 가스가 들어가
들어가 있는 거야. 너는 여기서 지금 수도권 서울에 있는 그거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도시가스를 다 여기서 보내는 거야. 어떻게 오냐면 배가 LNG 배가 여기에 딱 정박해서 LNG 배 보면은 이런 거한세 개씩 탱크 세 개씩 달고 다니는 거그 LNG 그 유조선이잖아요. 그죠? 걔가 딱 와요. 원장님이 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 바닷물에다가 기둥을 박은 거예요. H빔을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두 개가 박혔겠니? 그 H빔이 수만 개가 박혔겠죠? 이거 그냥 바다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 부식되겠지? 그죠? 부식되면 어떻게 돼? 부스러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장을 칠하는데요. 도장을 2cm를 칠합니다. 방수액도 묻히고 도장 부식 안 되는 거. 맨 처음에 부식 안 되라고 그 빨간 페인트 칠해요. 부식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겉에다가는 이거 바닷물 속에다 넣는 거니까 완전히 방수 처리해야 되잖아. 그지? 방수 처리. 도장의 두께가 얼만큼 해야 되냐면 2cm랑 2cm. 근데 칠을 대충 하면 어떻게 돼? 어디는 막 10cm 되고 어디는 뭐 1cm 되고 막 그러잖아. 흘러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다 균일하게 2cm 나와야지 합격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조금씩 칠해서 돌리고 조금씩 칠해서 돌리고 막 이래요. 원장님이 안경을 껴가지고 옛날에는 여기가 사막이었어. 저걸 칠하는데 바람 불으면 막 모래바람 불고 그러더라고. 안경도 써가지고 페인트가 안경에 붙으면은 안경 낀 사람들은 너무 힘들잖아. 먼지 나는 데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안경 낀 사람들은. 게다가 또 페인트는 안경에 붙으면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두달 만에 두손 들고 못하게 됐어요. 이게 철 부식 생각하면 그죠? 부식을 방지하는 뭐가 있다? 페인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식 방지 페인트들은 주로 빨간색 페인트 칠하더라고. 철의 재련 볼게요. 자연에서 철은 대부분 산소와 결합한 뭐예요?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한대요. 자연에서. 그래서 산화철을 환원시켜서 그죠? 철을 얻는데요.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반응 볼게요. 철광석을 그죠? 코크스는 탄소네요. 석회석 등과 함께 용광로에다 넣어요. 예를 들면 석회석도 있고 코크스도 있어요. 이걸 같이 넣어요. 가열하면 코크스가 산화되어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된대요.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돼요. 일산화탄소가 뭐로 되는 거예요? 환원제로 되는 거예요. 얘가 산화돼가지고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그죠? 얘는 환원제로 작용하는 거야. 너는 요건 써놔라. 여기다가 환원제라고 써. 요것. 얘는 환원제. 산화철을 뭘로? 그죠? 그냥 철로 환원시키는 거야. 환원제는 산화가 되는 거죠. 산화제는 환원이 되는 거. 산화제, 환원제를 쓰세요. 석회석 왜 넣었는지 몰랐는데 여기 써 있네요. 석회석은 철광석에 포함된 불순물인 이산화 교소를 제거한대요. 슬래그 한번 쳐볼까요? 좀 전문 용어인가 본데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철 녹이면 위에 찌꺼기 같은 거, 우리 뭐, 인간극장 보면은 막 혼자서 담금질 해가지고, 그치? 철 녹여서 뭐 만드는 사람들 나오고 그러잖아. 그럼 철 위에 뭐, 이렇게 둥실둥실 찌꺼기 같은 거, 그치? 떠다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걸까? 슬래그라고 한번 쳐봤어요. 슬래그의 주성분이래.
용광로 등에서 광석이나 금속을 녹일 때 용재나 비금속물질 등이 쇠물 위에 뜨거나 찌꺼기로 남는 것, 대충 쇠물 위에 뜨는 것, 찌꺼기, 더러운 것들, 그지? 그거를 슬래그라고 하나 봐요. 금속의 상층부를 형성하는 거예요. 슬래그야 저런 게? 아니 그 위에 찌꺼기, 용광로 위에 있는 찌꺼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용광로에서 나온 찌꺼기 그지? 응? 슬래그인가 봐. 이것도 사다 쓰나 봐. 절단 슬래그 베이. 아까 그게 슬래그인가? 찌꺼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화환원 반응 볼게요. 산화환원 반응. 식물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고 산소를 발생한다. 요거 써놓을까? 이게 포도당이네요. 그리고 산소네요. 알았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죠? 포도당을 합성해요. 포도당을 합성하고 산소를 발생시켜요. 이산화탄소랑 물로, 그죠? 호흡. 생물은 포도당과 산소를 반응시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 포도당과 산소를 반응시켜서 호흡이에요. 포도당하고 산소를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발생시켜요. 이산화탄소. 우리 호흡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죠? 물을 생성시켜요. 에너지까지 나와요. 이게 호흡이에요. 과일의 갈변. 과일을 깎아서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산화돼서 갈변한다고 그러지. 우리 사과 깎은 지 오래되면 겉에가 누래지죠? 그리고 감자도 그러고 고구마도 이렇게 하면은 막 갈변되잖아요. 부패 방지법은 산소를 차단하면 돼요. 포장 속에 산소 흡수제를 넣거나 또는 진공 포장을 하면 돼요. 불꽃놀이 볼게요. 화약이 폭발하여 산화되면서 매우 높은 열이 발생해요. 금속의 불꽃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식물의 부패. 오래된 음식물이 산소와 반응해서 썩는 거예요. 일회용 손난로. 일회용 손난로를 흔들면 부직포 안에 철가루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철가루예요. 철가루가 산화되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래요. 자,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22페이지 봅시다. 자,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을 고르래요. 환원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 아니라 환원시키는 물질이에요. 환원시키는 물질.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요. 산화제는 지가 환원되는 물질이에요. 환원되는, 여기에 그거잖아. 영어랑 똑같잖아. 뭐를 시키는 건지, 사동인지, 피동인지, 그죠? 그 부분이에요. 환원은 산소를 잃는 거예요. 산화는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답은 4번이었고요. 그림 가와 같이 도가니에 구리가루를 넣고 충분히 가열한 후 생성된 물질을 그림 나와 같이 탄소가루와 섞어서 가열하였어요. 하나는 산화고 하나는 환원이죠. 자, 가에서
메탄올은 산화 되나요?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산화 되는 거 맞아요. 가에서 도가니 속 물질의 총질량은 뭐예요? 여기 구리 만들었는데 산소랑 결합하니까 총질량은 증가하는 거 맞죠? 요거 써놔, 요거 써놔. 그 다음에 나에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죠.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요걸 알아야지, 요걸 알아야지. 그죠? 얘는 구리가 되는 거고, 산화구리가. 그죠? 나에서 산화구리는 환원돼요. 나에서의 이 산화구리는 환원돼요. 맞아요. 답은 5번입니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환원 반응 일어나죠. 답은 이거 1번 옆에다 써놔도 되겠네요. 메탄올이. 요게 메탄올. 자, 그림과 같이 드라이아이스 속에 마그네슘을 넣고 연소시키면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해가지고 이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잖아요. 흰색의 산화 마그네슘. 흰색에 산화 마그네슘하고 검은색에 탄소가루가 남아요. 까만 건 탄소가루예요.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산화 마그네슘은 뭐예요? 마그네슘은 산화되죠. 이산화탄소는 뭐예요? 산화제죠.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얻는 게 아니라 산소를 얻어요. 환원된다라고 썼어요. 이게 잃는다야. 왜? 마그네슘을 산화시키니까. 그죠?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요. 그죠?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마그네슘하고 이산화탄소가, 그죠? 산화 마그네슘하고 탄소가 남게 되는 거야. 답은 3번이세요. 산화 환원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식이 아닌 것은, 어씨, 이렇게 실전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참 힘들죠. 이것은 뭐야? 우리 많이 봤던 거네요. 얘네는 산화랑 환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앞에 있던 것들은 다 앞에서 있었는데 이 4번은 중화 반응. 한번 이게 없네. 자, 그냥 보도록 하자. 다음은 몇 가지 산화 환원 반응식이다. 밑줄 친 물질이 산화되는 것만 해려. 얘가 산화되는 것만 옳게 짝지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답이 다 보여가지고. 그죠? 요것이 산화된 거죠? 요것이 산화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얘는 산소를 잃어버렸잖아요, 둘 다. 그래서 얘는 환원이고 얘는 산화예요. 답은 2번이에요. 자, 산화철과 탄소의 반응을 화학식으로 나타낸 건데요. 옳은 것을 모두 걸러요.
산화철이고요. 탄소랑 반응해서 얘는 이게 되겠죠. 여기다 써놔요. 그죠? 산소를 뭐예요? 잃어버렸어요. 얘는 환원이래요. 얘는 산소랑 만났어요. 이산화탄소가 됐어요. 산화예요. 얘는 산소를 잃어버리고 얘는 산소를 얻었어요. 환원, 산화. 그러면 답은 기억은 산화철이 기억, 그죠? 기억은 산화철이 환원되는 생성물질이죠. 니은은 예. 탄소가 산화돼서 생성된 거죠. 탄소가 산화돼서 생성된 맞죠? 탄소는 환원제로 산화된 거니까 환원제 맞아요. 맞나요? 그죠? 맞죠? 환원제죠. 답은 5번이에요. 다 맞아요. 자, 밑줄 친 물질이 여기에 밑줄 치고 여기 있었어요. 산화제인 것을 쓰래요. 산화제인 것을 쓰래요. 그죠? 보면은 얘가 산화제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위에서도 뭐예요? 환원이 되잖아요. 환원. 그치? 맞아요? 그래서 환원되는 게 산화제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산화제가 될 거예요. 얘가 두 개가. 얘는 환원되니까. 환원이 되니까. 그치? 얘는 산화가 되죠. 산화가 되죠. 그래서 환원제. 그죠? 환원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산화제. 답은 4번이에요. 나, 다. 다음이 수소와 메테인의 연소다. 수소와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다. 수소랑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그죠? 옳은 것은 얘에다가는 그저 물 쓰고 이산화탄소 쓰고 물 쓰면 돼요. 아까 메테인 뭐라고 그랬어? 천연 LNG라고 그랬죠? 액화천연가스라고 그랬죠? 그죠? 액화천연가스. 그래서 LNG라고 그랬어요. 자, 니은을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이산화탄소를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져요. 가에서 수소는 그죠? 수소는 산소랑 그지? 결합하게 되죠. 그죠? 얘는 산화되는 거예요. 나에서 이 CH4는 어떻게 돼요? 산소를 어떻게 돼요? 얻게 되죠? 둘다 산소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산화되는 거고요. 얘는 모두 산화환원 반응 맞아요. 답은 3번이에요, 3번. 환원된다가 안 돼요. 자, 표는 철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거래. 틀린 것을 고르래요. 철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나는 물에다 생물을 넣었어. 녹의 양이 많대. 염화칼슘이요. 얘는 뭐야? 끓인 후 식힌 물이야? 식용유가 있어? 식용유 안에다 넣었어? 산소 제거제를 했어? 산소 제거제, 염화칼슘.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그랬네. 이건 이게 밑에 잘 나왔네. 이렇게 하면은 물 많지, 그지? 물 많지. 산소도
많지. 여기 다뻥 뚫렸잖아. 그지? 산소도 많지. 이 물이 없잖아요. 일단 물이 없잖아요. 산소는 어떻게 돼요? 있어요. 얘는 물 속에 있으니까 물은 많은데 식용유 때문에 어떻게 돼? 산소가 완전 차단됐어요. 산소 제거제까지 있어요. 얘는 물도 없어, 산소도 없어. 그지? 그것만 보면 돼. 물도 없어, 산소도 없어. 물 많아, 산소 많아. 물 없어, 산소 없어. 물 있어, 산소 없어요. 간은 물과 산소가 모두 있는 조건 맞죠? 남에서 염화 칼슘은 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 맞아요. 단은 없고. 라에서 생성된 녹의 양이 가장 적은 것은 왜냐하면 물과 산소가 모두 없어서 그래요. 가와 나를 비교하면 물이 철의 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수 있대요. 왜? 이건 산소만 단 거니까 물은 없고. 그지? 다와 라를 비교하면 뭐예요? 물 차이죠? 물 차이죠? 산소 없이. 산소가 철의 부식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물 차이니까 물이죠. 이게 물로 바뀌어야 되지. 여기는 물만 있는 거죠. 그죠? 답은 없고. 자. 다음 현상에 공통적으로 관여한 기체의 이름. 양초 같아요. 자전거에 녹이 슬어요. 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산소예요. 한글로 산소, O2 써주세요. 이름을 쓰고 화학식을 쓰라고 했어요. 이름은 산소, 화학식은 O2. 철을 제련할 때 용광로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걸러요. 가에서 얘는 산소를 만났으니까 산화된 거 맞아요. 나에서 얘는 뭐요? 얘는 환원제예요. 환원제죠. 아까 했잖아요. 기역. 얘는 얘가 산화돼서 생성되는 물질이죠. 아까 어떤 거 볼까? 여기 써 있는 건가? 얘인가요? 산화제 쓰고 환원제 쓰고 산화 환원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얘가 산화된 거니까 기억만 맞고 이두 개는 틀렸어요. 이거 잘 기억해놔. 밝히는 건 산화 환원의 얘가 아닌 것은 신김치에다가 달걀 껍데기 넣어두는 거는 우리 중화반응 앞에서 중화반응의 예를 봤어요. 중화반응이라고 써줍시다. 장작되는 거, 사과 깎아두면 갈변하는 거, 금속 유무를 복원시키는 거야? 환원시키는 거야? 너무너무 남는 건? 그지? 뭐 기술적으로 하는 게 있나 보지.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 그저 포도당 만들어요. 답은 4번이었고요. 붉은 구리판을 토치로 가열한 다음, 그림 나와 같이 장치하고 가열한 구리판에다가 가열했잖아. 삼각 플라스크에서 생성되는 기체를 가하였어요. 이게 뭐야?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하면 여기다 쓰세요.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썼어요. 가열한 다음에 가열을 하기 전하고 후에 구리판의 색깔이 왜 그렇게 되냐? 맨 처음에는 구리는 붉은색이라고 봐야 되겠어. 산화 검은색이 돼요. 붉은색에서 검은색이 돼요. 붉은색의 구리가 산소와 결합해서 검은색의 산화구리로 산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배운 게 이거잖아요.
나에서 발생한 이 수소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 기체를 가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 볼게요. 구리가 있어요. 그죠? 구리가 있어요. 수소를 산화구리죠. 이건 산화구리가 있어요. 수소를 갖다 대요. 구리가 되고 물이 생성해요.